결국 자신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순정. 내가 미쳤지. 내가 미쳤지. 내가 미쳤지.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.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돈 갚는다고 아줌마. 나 가만히 안 있어. 아 왜 그러냐 진짜. 너 고소할 거야. 아니 순정 씨 진정하고.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안 살아. 안 살아. 아씨, 아 미친 거 하나 잘못 물어서. 아우 짜증나 씨. 아, 순정 씨 왜 이래? 우리 좋았었잖아. 우리 그때를 생각해서. 어디서 수작이야? 아 진짜.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뭐 신고라도 하려고? 소문 쫙 날 텐데. 네 남편은? 너 개패 뒤집혀는 네 남편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어차피 나 살고 싶은 생각 없어. 야. 아, 너 이거. 야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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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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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. 아. 좋아해. 몸싸움을 하다가 이순정을 살해하고 만 최광규. 죽은 거야? 범행 도구를 챙겨 달아나던 그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던 CCTV까지 통째로 돼 들고 나간 것이었는데.